이번 주제는 서진인의 투 출연 배우들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이서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11위는 최고 시청률 2.8%의 넷과 박원장. 10위는 최고 시청률 3.1%의 타임즈. 9위는 최고 시청률 3.7%.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1,520만 시간을 기록한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. 8위는 최고 시청률 4.0%의 트랩. 7위는 최고 시청률 11.0%의 혼. 6위는 최고 시청률 14.3%의 개백. 5위는 최고 시청률 22.6%의 연인. 4위는 최고 시청률 22.9%의 결혼계약. 3위는 최고 시청률 24.2%의 담호. 2위는 최고 시청률 30.3%의 참 좋은 시절. 1위는 최고 시청률 35.5%의 이산입니다. 두 번째로 정유미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4위는 최고 시청률 7.7%의 연애의 발견. 3위는 최고 시청률 7.7%의 라이브. 2위는 최고 시청률 9.1%의 케세라세라. 1위는 최고 시청률 14.6%의 직장의 신입니다. 세 번째로 박서준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7위는 최고 시청률 2.0%의 마녀의 연애입니다. 6위는 최고 시청률 8.7%. 넷플릭스 전 세계 누적 5,170만 시간을 달성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? 5위는 최고 시청률 11.5%의 킬미, 힐미. 4위는 최고 시청률 13.1%의 화랑. 3위는 최고 시청률 13.8%의 쌈, 마이웨이. 2위는 최고 시청률 16.5%. 넷플릭스 8,220만 시간을 달성한 이태원 클라스. 1위는 최고 시청률 18.0%의 그녀는 예뻤다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 크리처는 글로벌 누적 2억 700만 시간을 기록합니다. 네 번째로 최우식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살인자의 음란감은 전 세계 누적 1억 550만 시간을 기록합니다. 4위는 최고 시청률 1.4%의 호구의 사랑. 3위는 최고 시청률 4.2%의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. 2위는 최고 시청률 5.3%. 넷플릭스 1억 2,889만 시간을 달성한 그해 우리는. 1위는 최고 시청률 14.8%의 옥탑방 왕세자입니다. 마지막으로 고민시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은 전 세계 누적 2억 4,340만 시간을,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5,610만 시간을 각각 달성하였습니다. 2위는 최고 시청률 5.7%의 5월의 청춘. 1위는 최고 시청률 6.0%의 시크릿 부티크입니다. 예능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는 서진인의 투 멤버들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